각들약. 안녕하십니까, 갓독자님들. 오늘은 해외 커큐민, 강황 추출물 제품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흡수율 높고 좋은 품질의 강황 추출물, 커큐민 제품이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볼게요. 커큐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보통 커큐민 C3라는 게 있습니다. C3는 커큐민을 많이 정량화시켜 놓은, 그러니까 순도 높인 커큐민이다. 거기에다가 바이오페링이 섞여 있어가지고 흡수율까지 높인 가성비 좋은 커큐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독의 테라큐민도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테라큐민은 나노화시킨 막 쪼개놓은 커큐민입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높아진 거고, 그리고 안전하죠. 커큐민 그 자체를 쪼개놓은 거기 때문에, 새로운 게 뭘 넣은 건 아니기 때문에 커큐민 그 자체다. 그리고 메리바 커큐민이 있는데, 메리바 커큐민은 그 인지질을 커큐민에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지질 구조로 흡수가 되는 커큐민이 있고요. 롱비다 커큐민이 있는데, 이거는 리포조말 형태의 커큐민입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높은 거고, 그리고 BCN95라는 게 있는데, BCN95도 흡수율을 높인 나노화 기술을 적용시킨 커큐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가성비 좋은 게 C3고요. 그리고 가장 효율 좋고 비싸지만 흡수율 높은 커큐민이 바로 롱비다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커큐민의 어떤 효능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식물성 항산화 항염증 성분이다. 그리고 플러스 항궤양 항변이원성, 그러니까 항암 성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산화 성분 때문에 커큐민을 치매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커큐민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항염증 성분 때문에 관절염이나 이런 통증, 염증, 만성염증을 조절하는데 사용하는 게 커큐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항변이원성 때문에 암 환우분들이 많이 섭취하는 보충제가 바로 커큐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항노화, 항염증 뭐 이런 쪽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기 있는 제품 첫 번째 걸 한번 볼까요? 닥터스베스트 고흡수 커큐민, C3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바이오페린이 섞여 있다. C3라는 특허 성분 커큐민과 바이오페린이 섞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C3 컴플렉스로 이렇게 지표 성분들이 정량화가 되어 있고, 한 알에 500ml 커큐민, 두 알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ml라고 써 있지만 바이오페린이 3ml가 들어가 있다, 한 알당. 가격을 한번 볼까요? 가격은 두 알당 기준이니까 400원꼴 합니다. 가성비 좋고 흡수율 대단히 높고 임상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게 바로 C3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C3에다가 바이오페린 들어간 조합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바이오페린이 간에서 대사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병원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특히 심혈관약, 뭐 심근경색약, 그리고 정신과약을 드시는 분들은 부작용이 날 수 있다, 이런 주의사항이 있어요. 두 번째가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아이허브 자체 브랜드인데 C3 제품이 있네요. 이것도 뭐 비슷하겠죠 뭐. C3에 바이오페린이 들어가 있다. C3 컴플렉스 요거에다가 이 바이오페린이 들어가 있는데, 한 알당 닥터스베스트가 500ml에 후추 추출물이 5ml가 아니고 3ml였거든요. 얘가 5ml가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좀 더 간에 영향을 주겠다, 그 흡수율을 높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일단은 가격은 닥터스베스트 제품보다 20% 정도 저렴하긴 하네요. 이게 가성비가 더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3등이 21세기 제품. 요 제품은 가성비죠. 60알짜리 두 달분이 7,000원. 이거는 아마 특허 성분이 아닐 겁니다. 내려보면은 그냥 강황 분말이다. 특별한 뭐 제형이 들어가 있거나 특허 성분이 안 들어가 있고 그냥 강황 추출물이네요. 강황 가루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흡수율은 떨어지는데 그냥 강황 가루를 쉽게 먹는다, 안 먹는 게 나아요,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특가 제품이 4위인데 바이오 슈알츠 강황 커큐민 바이오페린. 이게 C3 커큐민이 들어가 있나는 안 써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한 알에 500ml의 커큐민, 거기에 바이오페린이 3ml 정도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C3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이오페린과 커큐민이 섞여 있다. 그러니까 가성비로 괜찮은 것 같아요. 보면은 3알당 90알에 12,000원, 그리고 네이처스 바운티도 60알에 3만원, 이것도 1000ml. 어? 용량이 되게 높네. 얘는 C3가 아니네요. 이거는 그냥 강황 뿌리에서 900ml 한 알당, 그리고 커큐미노이드 95%짜리로 표준화된 강황 추출물이 100ml, 바이오페린이 5ml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루에 하나 기준으로 1000ml나 들어가 있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강황 분말에 강황 추출물이 같이 섞여 있다. 근데 한 알 가격이 500ml다.
괜찮을 것 같은데? 거의 두 배 용량을 한 번에 먹는 거니까요. 고용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섭취해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6등 제품은 테라큐민. 자랑스러운 한동약품. 우리나라 회사에 개발한 원료입니다. 테라큐민.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노화 기술을 적용시킨 커큐민입니다. 이 테라큐민이 흡수율이 한 48배 정도 높아지는데, 한 알당 함량이 높진 않지만, 막 쪼개놓은 거기 때문에 효율이 높다. 그리고 테라큐민은 커큐민에다가 뭘 첨부하거나 리포조마를 만들거나 그런 게 아닌 미세화공법을 활용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 커큐민과 똑같습니다. 그냥 미세하게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다 더. 그런데 단점은 입에 막 노랗게 착색이 됩니다. 캡슐로 먹으면 괜찮겠네요. 그리고 이 테라큐민은 임상 자료도 많이 있습니다. 10건 정도의 임상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한 알당 가격이 359원. 일반적인 C3 커큐민과 가격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스포츠 리서치의 강한 커큐민 7등인데요. 이것도 판매량이 많네. 보면 이것도 C3인 것 같네요. C3. C3에다가 바이오페린 5ml. 가격을 보면 430원. 비싼 편이다. 이거 먹을 거면은 이걸 먹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도 C3인데 한 알당 500ml짜리, 1000ml짜리다, 그런 느낌입니다. 이건 되게 좋네요. 근데 용량이 너무 크긴 한데 두 알 먹을 거 한 번에 먹으니까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딱 봐도 정제가 엄청 크죠. 그리고 요 제품을 보면은 500ml짜리는 캡슐에 담아 있다. 그냥 두 알 드시는 게 낫겠네요. 가격이 한 알 먹는 게 좀 저렴하긴 한데, 뭐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좀 나눠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9등 제품은 네이처와이즈. 잘 모르는 회사의 제품인데 볼까요? 유기농 강한 커큐민, 어떤 특허 원료가 들어가 있나 보겠습니다. C3 원료인지는 모르겠지만 바이오페린이 섞여 있다. 근데 유기농이 들어가 있다, 뭐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세 알당 커큐민 복합체가 2200이 들어가 있다. 700ml 정도가 되네요. 거기에 생강도 들어가 있네요. 생강 100ml. 몸을 좀 따뜻하게 할 수가 있겠네요. 혈액순환을 돕고. 거기에다가 바이오페린이 한 알당 5ml가 들어가 있다. 뭐 그 정도 특징이 있네요. 요것도 보시면은 그냥 유기농 강황뿌리 가루랑 이렇게 추출물이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썩 땡기진 않습니다. 그런데 세 알당 가격이 180알짜리가 28,000원이면 저렴하네. 한 알당 100 얼마잖아요. 가성비 목적으로 이런 것도 상당히 괜찮겠다. 특히 유기농이잖아요. 유기농이면 품질이 괜찮겠다. 이런 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게 더 땡깁니다, 저는. 자, 그리고 열 번째 제품은 커큐민 엘리트 라이프 익스텐션 제품이고요. 이것도 가격을 보니까 한 알당 500원. 아마도 특허 원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이 제품은 그 갈락토만난이라는 그 다당체랑 섞어놔가지고요. 서로 이렇게 붙는 거, 붙어서 흡수율이 떨어지는 걸 예방한 그런 커큐민입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45배 정도 높은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00ml에 커큐미노이드가 상당히 많이 높다, 함량이. 그리고 45배나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좀 다른 타입의 커큐민을 원하시는 분들은 활용하면 좋겠다. 그런데 임상 데이터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커큐민 원료는 아닙니다. 나우푸드의 튜머리 커큐민. 한 알당 388원, 비싸죠? 665가 들어가 있는 커큐미노이드 95. 이 가격에 95%짜리면은 C3일 것 같은데 안 써있죠? 근데 커큐미노이드 95%짜리에다가 커큐민과 디메톡시 커큐민과 비스 디메톡시 커큐민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정량화되어 있는 게 보통 C3거든요. C3라고 안 써있어. 근데 가격이 388원이야. 그럼 C3 그 특허 커큐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봤던 요 1등 제품은 이 C3라는 이 커큐민이 똑같이 이렇게 정량화가 되어 있죠. C3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커큐브레인. 뇌에 좋다는 건가? 인지 기능 서포트. 아, 롱비다네요. 롱비다. 롱비다가 제가 되게 좋은 커큐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롱비다가 커큐민이 한 65배 정도 수율이 높인 거거든요. 여기다 써있네요. 한 알당 666원. 비싸죠. 그만큼 좋은 커큐민이고 임상도 많은 커큐민이다. 좋은 건데 비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거의 메리바 커큐민이 나왔네요. 메리바 커큐민이 임상이 가장 많은 커큐민 중에 하나인데, 파이토좀 인지질을 결합시켜 놓은 구조로 메리바 커큐민은 한 29배 정도 수율이 높았다는 임상 데이터가 있네요. 보면은 해바라기 레시틴을 붙여놓은 커큐민이다. 파이토존 구조다. 두 알당 1000ml. 근데 커큐미노이드가 180ml. 90ml 정도의 커큐미노이드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메리바 커큐민은 뭐 임상이 대단히 많이 되어 있고, 가격이 한 알당 한 350원 꼴인가요?
이제 두 알에 715원이니까 검증된 커큐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드시면 좋습니다. 가장 무난한 커큐민이 제가 봤을 때 이런 메리바 커큐민과 테라큐민이거든요. 스완슨 커큐민 60알에 8,800원, 이것도 뭐 일반 커큐민일 것 같은데 보면은 강황에다가 흑우추가 들어가 있네요. 이게 또 페이크인 게 바이오페린이라는 그 흑우추에서 추출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흑우추를 넣었다. 장난치는 거죠. 이런 제품은 구매하시면 안 됩니다. 가성비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좀 찜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로우 포뮬러에 커큐민 파이토좀 이렇게 써있죠. 파이토좀이니까 메리바 커큐민일 겁니다. 보시면 메리바 커큐민 한 알당 440원. 아까 이것보다 비싸네? 닥터스베스트보다 비싸죠. 자로우 포뮬러 커큐민이 95, 이거는 95%짜리 정량화 되어 있는 건데 한 알에 390원, 400원이니까 C3인가? 아 C3네요. 네네, C3인데 400원이다. 비싸다. 저런 나우푸드 걸 먹겠다. 똑같은 C3로 추정되는데 가격이 저렴하죠. 21등은 튜메릭 앤 브로멜라인. 이것도 C3에다가 브로멜라인 항염증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거 관절 염증 조절하는데 배합으로 활용한 것 같습니다. 조인트 헬스라고 써있죠. 두 알당 가격이 555원. 근데 한 알당 함량이 커큐민이 300ml, 브로멜라인이 1200. 역과 그냥 염증, 부종과 염증이 동반된 브로멜라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드시면 뭐 괜찮겠지만 저라면은 이런 특허 커큐민에다가 브로멜라인 따로 먹을 것 같습니다. 커큐민 업이 있네요. 커큐민 업 한 알당 가격이 원래 할인 정가격이 한 460원. 항염증을 위한 오메가3 성분과 강황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롱비다, 좋은 롱비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블랙시드 오일이 들어가 있고요. 보소엘리아가 들어가 있고 생강오일이 들어가, 아, 다 항염증, 혈액순환 이런 쪽 성분을 믹스해 놓은 거네요. 괜찮은데? 한 알당 함량이 보면은 강황 추출물이 200ml 괜찮게 들어가 있고, 근데 그 오리지널 제품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 용량이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근데 오메가3 드시는 분들이 굳이 이걸 먹을 필요가 있을까? 저라면 오메가3 따로, 롱비다 따로 이렇게 섭취할 것 같긴 합니다. 말씀드렸던 뭐 테라큐민, 메리바 커큐민, 롱비다, 커큐민 C3까지 나왔고 BCM95가 안 나왔거든요. BCM95 이것도 좋은 커큐민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가? 테리 내추럴. 요거는 BCM95네요. 한 알당 1000원이야?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잠깐만, 이게 지금 BCM95에다가 니포조말 커큐민인 것 같은데 두 가지 종류의 커큐민을 믹스해서 한 알에 750ml의 커큐민 중에서 500ml의 커큐미노이드가 들어갔다. 그 함량이 높은 편인데 너무 비싸요. 다른 거에 두 배거든요. 따로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약들약. 자, 요약하자면은 커큐민을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가성비 있는 거는 아까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의 커큐민 C3입니다. C3. 커큐민 C3에다가 바이오페린이 섞여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되게 높아져가지고 효율이 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가성비 위주로 되어 있는 그냥 건강 유지 목적으로 좀 먹을만한 거는 아까 네이처와이즈의 유기농 강한 커큐민, 가격 저렴하고 그리고 바이오페린과 유기농 커큐민이 믹스가 돼 있었죠. 이런 거 괜찮다. 그리고 이 바이오페린이 들어가 있어서 찜찜하다 내가. 그래서 순수한 커큐민만 흡수율 높인 제품을 원하시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라큐민. 테라큐민이 대단히 안전하면서 흡수율을 높이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흡수율을 가장 많이 높인 커큐민, 그리고 효율이 되게 좋은 커큐민을 원하시면 이 롱비다 커큐민이 있죠. 65배 흡수율을 높이고 임상 데이터도 많이 있고 그리고 효율도 나오는, 그러니까 뭐든 좋은 거니까 나에게 잘 맞는 걸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 직구 다양한 커큐민 원료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건강 유지하시는데 항산화, 항염증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어.